안녕하세요. 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We must understand what is written. 우리는 왜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When the public is in grief, one should not say, I shall go to my house and eat and drink and have my soul at peace. 즉, 다른 사람들이, 대중이 슬퍼할 때에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을 편안히 쉬게 해야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If one does that,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that writing says about him,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behold, joy and gladness, slaying oxen and killing sheep, eating flesh and drinking wine.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shall die.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보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앞에 있으니, 황소를 잡고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내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죽으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죽자. 라는 거죠. What does it say about that?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And the Lord of hosts revealed himself in mine ears. Surely this inquiry shall not be expiated by you till you die. What does it say about that?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And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나의 귀 가운데에 계시하셨습니다. Surely this inquiry shall not be expiated. 이러한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황이 이제 대중들이 아주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나 혼자 먹고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죄악은 죽음 아니고서는 씻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맥락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Thus far regarding the attribute of medium, but it is written about the attribute of wicked. Come ye, I will fetch wine, and we will fill ourselves with strong drink. And tomorrow shall be as they say. 어, thus far regarding the attribute of medium. 이에 관련해서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가 볼 때는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랍비 엘라자르가 이네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세 번째 단계에 있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내가 3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뭐 나라가 위기에 처하든 어떤 사회가 어떤 문제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다수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나 혼자서 나는 먹고 마실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Surely this inequity. 이러한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더욱이 이 세 번째 단계, medium, attribute medium, 이 중간 단계에 속하는 이 세 번째 단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But it is written about the attribute wicked. 하지만 이런 말투, 정령 죽음 외에는 이걸 속죄할 길이 없다라는 표현은 이 중간 단계뿐만 아니라 사실 악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다는 거죠. Come, yeah. 너희는 와라. I will fetch wine. 나는 와인을 가져올 것이다. And we will fill ourselves with strong drink. 그리고 우리는 독주로 강한 술로 우리를 채울 것이다. And tomorrow shall be as this day. 걱정하지 마. 내일은 오늘과 같을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와. 우리 그냥 술이나 한잔하자 하면서 이제 술로 때우는 거죠. 이제 예, 오늘을 잊고 이제 내일을 살아가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악인의 성향, 악인의 속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미봉책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어떤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it say about that?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The righteous perishes. 의인은 멸하였고, 그러니까 의인은 망했고, and no man layeth it to heart. That the righteous is taken away from the evil to come. 즉, instead, when one grieves with the public, one is granted the comfort of the public. 이것도 약간 영적 세계 역학 관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카발렛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와 땅에 있는 물리적 세계는 어떠한 영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 같이 하늘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 개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 사회라는 거 어떤 의미로 큰 영적으로 어떤 인류라는 집단 지성 비슷하게 어떤 걸로 표현하셨죠. 그래서 항상 사회과학 쪽에서 논의되는 건 이제 집단이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풀리지 않는 뭐 논쟁점 중 하나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전히 이 어떤 이 세계 인간이라는 건 영혼들이죠. 이 세계에 있는 영혼들과 내 개인의 영혼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들과 상관없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하면서 내 영혼만 챙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냐면 의인이 이 세상에 없다. 의인이 사라졌고 아무도 이런 세상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악인은 계속 오는데 그에 반해서 의인은 사라졌구나 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올 악에 의해서 악으로부터 의인은 더 이상 없구나 라고 표현되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이 집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슬퍼하면 같이 공감하고 슬퍼할 때 희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도 이 대중들이 받는 위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안을 받음으로써 뭐 나라는 것은 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들을 공감함으로써 이들이 받는 위안을 나도 받게 된다는 거죠. These words seem completely irrelevant. 이 말은 언뜻 보면 굉장히 의미 없어 보입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He wishes to bring evidence from the text that one must paint oneself with the public. 여기서 he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요.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이 증거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That one must paint oneself. 도대체 성경 어디에 우리는 대중과 함께 그 고통을 공유해야 된다. 공유해야만 한다. 공감해야만 한다라는 게 어디 써 있습니까? 사실 뒤져보면 많이 나오죠. Hence,
따라서 why should we divide and separate the attribute with medium from attribute wicked?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중간 단계,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와 이 악인들의 단계를 왜 분리해야 합니까? 구분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구분이 안 가죠. 악인들에게 향하는 말이나 이제 미디엄에 속하지만, 3단계 속하지만 공감을 못하는 중간 의인, 네, 준 의인과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죠. Furthermore, 게다가 what is the precision that it makes regarding the attribute of medium and attribute wicked? 그리고 이제 3단계, 중간 단계와 악인들의 이 속성에 관련돼서 네, what is the precision? 뭐 정확한 경계가 뭐냐는 거죠. And why does it not say intermediate and wicked? And why do I need the attributes? 그리고 왜 이것을 intermediate, 중간의 속성이라고 표현한 왜 intermediate, 약간 중간 매개적인 중간 단계의인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중간의 속성이라고 표현했느냐? 그리고 악인의 속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왜 악한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리고 why do I need the attribute? 왜 우리는 이 속성들이라는 꼭 앞에 이 수식어가 붙어야 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라고도 표현 안 하고 악한 단계라고도 표현 안 하고 약간 중간의 속성, 뭐 중간 속성, 악한 속성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Also, 또한 where does it imply that writing speaks of an inequity when one does not pain oneself with the public? 그리고 우리가 대중과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지 않았을 때 도대체 어떤 죄를 이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언급하고 있는지 Still more, 게다가 We do not see any punishment in the attribute of the wicked. 그리고 우리는 이 악인의 측면, 악인의 속성에서 아무런 벌도 이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But in what is written, 오히려 써 있는 것은 The righteous perish, 오히려 악한 속성이 득세했을 때 의인은 사라지고 아무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악해질 뿐이죠. If the wicked sin, 만약 악인이 죄를 진다면 What does the righteous do that he should be punished? 도대체 의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될 악인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있죠. And why should the wicked cry if the righteous perish? 그리고 왜 의인이 사라진 사실을 대하여 왜 악인들이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악인들의 속성과 의인들의 속성, 의인과의 어떤 연관관계, 역학관계는 또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Yet, 게다가 you should know that all these attributes, 여러분들은 이 모든 속성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medium, 중간과 악한이라는 거죠. And righteous, 의로운. 그러니까 중간 단계, 중간의 속성, 악한 속성, 그리고 의로운 속성. 뭐 이런 세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Are not in special people. 즉,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약간 감이 오네요. 일단, 앞에서 왜 굳이 속성이라고 표현했느냐. 그냥 악한 사람들, 뭐. 중간 단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과 악한과 의로운 게 모두 하나로 사람 안에 다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Are not in special.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Rather, 오히려 all three are within every single person in the world.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다 있는데요. These three attributes are discernible. In every person, 모든 사람에게서 이 세 가지 속성은 발견되어집니다. During one's period of concealment of the face,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보지 못하는 때에는 even before one attains repentance from fear, 심지어 우리가
3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그때에는 he is discerned as being in the attribute wicked. 우리는 악한 속성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가 있었죠. 지금까지 설명된 게. 그래서 1단계는 계속 어려움과 고난이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단계고, 2단계는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단계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3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느껴지는데, 이제 나는 약간 불완전한 거죠. 약간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까봐, 그러니까 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단계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마지막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오히려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단계를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1, 2단계일 때, 특별히 여기서 2단계, 심지어 2단계일 때도 우리는 악한 속성에 있는 자로 여겨진다는 거죠. Afterward, 이후에 if one is granted repentance from fear. 그래서 우리가 3단계 들어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럴 때 he is considered medium. 이때는 우리가 중간 단계로 여겨진다는 거죠. 중간의 속성. Then, 이후에는 if one is granted repentance from love to 우리가 이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4단계에 도착했을 때는 in his first discernment, meaning eternal love, 즉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됐을 때는 he is considered complete righteous. 그때 우리는 완벽한 의인으로 간주되죠. Hence, 따라서 they did not say merely medium and righteous, but the attribute of medium and the attribute wicked. 이러한 이유로 이 세 개의 속성은 단순히 중간 혹은 의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중간의 속성 혹은 의인의 악한 속성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it is impossible to attain the above first discernment of love without first attaining the revelation of the face, which is destined to come to the entire world. 또한 우리는 앞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단계, 영원한 사랑의 단계는 다음 하나님의 얼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얻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Which is destined to come to the entire world.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3단계에 진입한다는 거죠. 따라서 3단계 없이는 4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That gives one strength to sentence the entire world to a scale of merit. As Rabbi Elazar, son of Rabbi Shimon, says. 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one strength to sentence the entire world to scale. 이 세상,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기울여지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And we have already learned that the matter of the disclosure of the face will inevitably turn every grief and sadness that came during the concealment of the face into wondrous pleasures until one regrets having suffered so little.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배웠죠. 즉 우리가 4단계에 도착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이런 슬픔과 괴로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죠. Into wondrous pleasure.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라기보다는 괴로움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괴로움이 너무나 작았다 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 비유는 전번 다른 영상에 나왔죠.
그 주인과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한 유대인, 유대인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유대인이 겪은 고통만큼 주인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을 하죠. 아, 그럼 내가 매를 한 번 맞을 걸 두 대를 맞았으면 내가 보상을 두 배로 받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괴로움들이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로는, 네, 물론 고통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내가 그때 좀 더 고통을 잘 견뎠다면 오늘날 기쁨이 더 컸을 텐데, 보상이 더 컸을 텐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Hence, 따라서 we must ask when one sentences oneself to scale of merit, he certainly remembers all the grief and pains he had had during the concealment of the face.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선한 쪽으로 심판이 기울어졌을 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이죠. 재판이 이제 벌어졌을 때 나의 뭐 죄나 어떤 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 겪어왔던 고통과 슬픔들에 대해서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This is why it is impossible that they will all be turned into wondrous pleasure for him. As we have said above. 따라서 it is possible that this is why it is possible that they will all be turned into wondrous pleasure for him.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 같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통과 그런 괴로움들이 어떤 훌륭한 아주 최고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But when he sentences the entire world to scale of merit, how does he know the measure of grief and pain tha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suffer? So as to understand how are they are sentences to a scale of merit in the same manner we explained regarding one's own sentencing. 하지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저 개인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면 나의 이런 괴로움들은 좋은 것들로 변화할 것이다. 좋은 것들로 변화할 것이다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문제는 나와 어떤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세계,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괴로움과 고통이 결국 마지막에 보상을 얻고 좋은 하나님 앞에 선으로 돌아섰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도대체 나랑 하나님의 관계는 알겠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To avoid having the scale of merit of the entire world lacking. 이러한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이해하기 위해서는, when one is qualified to sentence them to a scale of merit, one has no other tactic but to always pain himself with the troubles of the public. One is qualified to sentence them to a scale, just as he suffers with his own troubles.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의 전략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이 고통받을 때, 예, 세상이 고통받을 때 우리 역시 항상 내 자신이 마치 그 고통을 받은 듯이, just as he suffers with his trouble. 그러니까 자신이 그 문제를 지금 나한테 벌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괴로워할 때에 세상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 간다고 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나는 어떤 의미에서 간격이 너무 크죠. 다른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 괴로움을 마치 내 일인 양 함께 공감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쪽으로 나의 어려움들이 변하듯이 이제 세상의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죠. Then the scale of sin of the entire world will be ready with him. 그렇게 됐을 때 like his own scale of sin. 그렇게 됐을 때 마치 내 안에서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변화하듯 내 안에서 이 세계 역시 이 세계가 지은 이 세계가 처한 죄악 역시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준비가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Thus, 따라서, if he is granted sentencing himself to a scale of merit. 따라서 마지막 때에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너는 선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면 he will be able to sentence the entire world to scale of merit to and attain being a complete righteous.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역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도록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나 세상 모두가 완벽한 의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킴. 참고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계명은 솔직히 없죠. 예를 들면 계명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걷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과연 그런 계명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점점 영적으로 상승해 가죠. 그 말은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져간다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이 영상에 이 영상을 이제 관통하는 이 내용을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봤을 때 일단 창조론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즉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가 자신과 더불어서 세상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카발라적으로는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잘 되면 여기서 인간이 잘 된다는 건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요. 인간이 잘 되면 즉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 세상도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세상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따라서 세상과 인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구약에선지 신약에선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구원을 고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상승을 해야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영적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이기도 하고요. 누구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인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hus, 따라서 if one does not pain himself with the public, 만약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세상과 더불어 고통을 나누지 않는다면 then even when he is granted repentance from fear, 그가 3단계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namely the attribute of medium, 즉 가운데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the writing says about him, 그에 관해서 성경 이렇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behold, joy and gladness. 기쁨과 즐거움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his means that one who has been granted the blessing. 이 의미는 바로 여기서의 주인공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see your world in your life.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세상을, 너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And sees the entire reward for his mitzvah, which is prepared for the next world, is certainly filled with joy and gladness. One does not pain himself. 네. 일단 가운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내세에 있을,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그 보상, 그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얻는 미래에 얻을 보상이죠. 그 보상도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현세에서 살더라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 수 있죠. Is certainly filled with joy and gladness. 따라서 그는 현세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And he tells himself.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Slaying oxen and killing sheep, eating flesh and drinking wine.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shall die. 야,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은 먹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즐겁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죄도 짓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도 나를 향해 있으니까 내 구원은 확실하고 여러 방면에서 나 스스로는 굉장히 기뻐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슬픔에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He's filled with great joy because of His guaranteed reward in the next world.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 마지막 때 자신에게 닥쳐올 그 보상 때문에 그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거죠. This is why he says so gladly.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쁘게. For tomorrow we shall die. 야,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로. And I will collect my next world's life from the whole after I die. 그리고 난 죽고 나서 내가 받아야 할 보상들을 모두 챙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Yet, 하지만 it is written about that.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 Lord of hosts revealed himself in my ears.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의 귀 가운데에 계시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Surely this inequity shall not be expired by you till ye die. 실로 너가 저지른 이러한 죄악은 속죄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죽기 전까지는. Shall not be expiated by you. 너에 의해서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저지른 이러한 죄악은 속죄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너가 죽기 전까지는. This means that the text rebukes him for the mistakes in his hand. 즉,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지금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상황도 나아졌고 이제 난 3단계야. 나는 이제 죄도 질 일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이제 실수 정도? 그리고 난 이제 4단계로 가겠지? 난 지금 죽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너는 네가 너의 죽음 외에는 이러한 죄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실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We learn that the sins of one who repents from fear become more mistakes.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죠. 이 3단계에 들어선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실수로 여겨집니다. Hence, 따라서 Since he did not pain himself with the public and cannot attain repentance from love, at which time the sins are returned to virtues,
It's necessary that the mistakes in his hand will never be repented in his life. 따라서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실수로 여겨진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죄보다는 가볍죠, 실수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해결된 건 아니죠. 따라서 그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괴로움을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될 구원, 그러니까 4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고요. 이 4단계에 들어섰으면 그의 죄는 완전히 선으로 변화했을 텐데 4단계엔 들어가지 못했고 그의 현세에서는, 이 현재 삶에서는 분명히 그의 실수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행동을 하면 4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Thus, 따라서 How can he rejoice in his life in the next world?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내세에서 이렇게 현세에서처럼 행복해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This is why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urely this iniquity shall not be expiated, 혹은 expiated by you till yet다. 그래서 너가 죽기까지는 너의 이러한 죄는 씻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Meaning the mistakes.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3단계인 여러분들의 실수는 여러분들이 죽기까지는, 즉 현세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hus, 따라서 he is devoid of repentance. 따라서 그는 어떤 의미로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It is also written that this is the attributive medium, meaning that this text speaks of a time when one has repented from fear onwards. 또한 눈여겨볼 사실은 이 구절이 특별히 3단계, 즉 중간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구원받은 상태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죠. At the time, 이때에는 one is considered medium. 우리는 이 중간 상태로 여겨집니다. Yet, 하지만 what does it write about the tribute wicked? 반면에 그러면 악한 속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what shall become of the time when he was in concealment of the faith which was then called a tribute wicked? 즉 악한 속성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We learn that repentance from fear does not correct one's past before he has repented.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얻은 구원은 does not correct one's past.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사실은 고치지 못합니다. Before he has repented. 그가 구원을 얻기까지는요. 즉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의 죄는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인 해결은요. 왜냐하면 그의 죄는 여전히 실수로서 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Hence, 따라서 the text brings another verse. 또 다른 구절을 가져옵니다. Come, ye, I will fetch wine, and we will fill ourselves with strong drink, and tomorrow shall be as this day. 너희들은 어서 와라. 나는 너희에게 포도주를 제공할 것이니 우리는 그 강한 술로 우리를 채우고 강한 술로 우리를 채우자.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This means that those days and years that have passed since the time of concealment of the faith which he has not corrected, called a tribute wicked. They do not want him to die, since they have no part in the next world after the death, as they are the tribute of the wicked.
이 구문은 어떤 여기 맥락에서 봤을 때는 1단계나 2단계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때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는 아직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속성에 속해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죽기 싫어합니다.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내세에 우리가 얻을 보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해결도 되지 않았고요. 내세에. 따라서 우리는 악한 속성에 있으면서 내일을 바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요. Therefore, 따라서 at the time when the tribute of Midian in him is glad and rejoicing, for tomorrow we shall die.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3단계 중간 단계일 때는, 중간 속성일 때는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For tomorrow we shall die. 내일은 우리 죽고 말 거야 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뻐하지만, 막 양도 잡고 그렇죠. 하지만 1, 2단계일 때는 내일은 절대 죽어서는 안 돼. 내일도 오늘 같을 거야.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죽어서는 큰일 나니까. And will be rewarded with the life of the next world. 그리고 중간 단계는 1, 2단계 다르게 내세에 얻을 보상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At the same time, the tribute wicked. 하지만 반면에 이 악한 속성, 즉 1, 2단계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죠. 내일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고 내일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It rather say, 그래서 악한 속성에 있는 때, 즉 1, 2단계 있을 때 우리는 Tomorrow shall be as this day. 내일은 오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Meaning it wishes to live and be happy in this world forever. 왜냐하면 우리는 현세에서도 행복하길 바라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For it still has no part for the next world. 왜냐하면 아직 내세에 얻을 분기, 얻을 어떤 보상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에요. Since has not corrected.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 As it is only corrected by repentance from love. 그 죄는 오직 4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으로 구원받았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죽을 수 없다는 거죠.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righteous perished. 의인들은 사라졌다. Meaning the tribute of complete righteous. 여기서 의미하는 의인이란 4단계에 있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진짜 의인들,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이라는 부류 있죠. 사람들 중에 좀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로운 속성, 중간 속성, 악한 속성이라고 했을 때 의로운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로운 속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의로운 속성은 사라졌다. Which that person should merit is lost from him. 즉,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선을 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속성이 잃어버리고 말았다. 잊혀졌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And no man lay it to heart. 그리고 아무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The righteous is taken away from the evil to come. 그리고 앞으로 올 악에 의하여 의는 사라졌다. 이것을 모두 여러분 안에 있는 내재적인 의로운 속성과 중간 속성과 악인의 속성으로 해석해 보라는 거죠. This means that because that medium did not paint himself with the public.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중간 속성, 3단계에 위치한 중간 속성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He cannot obtain repentance from love. 여러분들은 4단계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고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요. Inverting sins to virtues and evils to wonderful pleasures. 여러분들이 4단계에 들어갔었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변화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들은 이제 아름다운 선물들로 변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Instead, 오히려 All the mistakes and the evil one had experienced before he acquired repentance from fear still stand in the tribute of wicked who sense harm from his providence. 여러분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오히려 instead all the mistakes and the evil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들 죄악은 이제 실수로 여겨지죠. 3단계 있으니까 모든 실수들과 악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요. 그 repentance from evil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은 그 실수들과 악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속성 가운데 서 있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고요. Who sense harm from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히려 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오히려 껄끄럽다는 거죠. 예전에 박쥐 비유처럼요.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nd because of these harms,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 때문에 that they still feel they cannot be awarded being complete righteous. 그러니까 박쥐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얼굴로부터 비추는 그 주권의 빛을 받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그 4단계 즉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writing said 그래서 그 본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no man laid to heart 아무도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Meaning that the person does not take it to heart from the evil to come. 즉, 우리는 이 앞에 이런 상황인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because of the harm that one still feels in his providence from the past. 즉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일종의 우리의 발목을 족쇄를 채우고 있는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움이 되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오히려 괴로움을 겪게 되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속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Meaning he lost the attribute righteous. 네.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속성, 즉 4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And he will die and pass away from the world as mere medium.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3단계에서 멈춰버리고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All that concerns he who does not pain himself with public and is not awarded seeing the comfort of the public. For he will not be able to sentence them to a scale of merit and see their consolation. 왜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받는 고통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 즉 공감하지 않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세상이 얻을 위안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공감을 했으면 앞에서 나왔죠. 세상이 얻을 위로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만약 우리가 세상과 공감했으면 세상이 향했을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기울여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세상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얻게 될 위안, 위로까지 우리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세상과 우리를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가 잘 되면 세상도 잘 되고 세상이 슬프면 우리도 슬퍼하는 약간 이런 연대적인 마음 공감대가 없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3단계로 멈춰버린다 우리의 성장이. Hence, 따라서 He will never attain the attribute of righteousness.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4단계 의인의 속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From all the aforementioned,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에 따르면 We have come to know that there is no woman born person who will not experience the three above attributes. Attribute of wicked, attribute of medium, attribute of righteous. 즉 지금까지 우리가 쭉 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 이 세 가지 속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속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이라는 거죠. They are called middot since they extend from the middah of the attainment of his providence. 그래서 그것을 이제 attribute, 어떤 속성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middot, 또 이거 복수로 쓴 겁니다. 그래서 속성들이라고 불리면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이제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와 같이 하늘도 라는 말이 있죠. 즉 하나님의 어떤 세 가지 측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이해로부터 기인해서 그 미다라는 게 이제 measure, 그 하나님의 양,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굳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요. 우리가 살펴본 게 네 가지 단계가 있었죠. 네 가지 단계가 있어서 이제 첫 번째는 완전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던 때였고요.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는데 등만 보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이제 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이제 즐거움과 행복으로 완전히 바뀌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단계를 의미했죠. 이러한 네 가지 속성, 특히 이제 속성은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속성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니 없다고 본다기보다는 사실 1, 2는 연결돼 있죠. 이 1, 2의 차이는 이 2번의 상황이 악화됐을 때가 1번이기 때문에 1, 2는 이제 하나로 봤을 때 1, 2단계는 이제 악한 속성, 그 다음에 3단계는 미디엄 속성, 중간 속성, 그 다음에 마지막 속성은 이제 righteous, 의로운 속성이라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속성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얼굴로 본다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얻는 빛의 양,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빛을 거의 못 뽑고 여기는 중간 뽑고 여기는 완전히 받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네,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ur sages said, 그래서 우리의 현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ne is measured to the extent that he measures. 그가 측량하는 만큼 그는 측량받는다. 네, 이거 딱 어떤 구절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판단한 대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예, 그거 말이랑 그냥 같은 말입니다. And they who attain his providence and concealment of the face are considered wicke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던 때에는 악인으로서 여겨지죠. 그것은 이제 이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빛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신뢰관계,
관계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Either in complete wick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ingle concealment or complete wick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ouble concealment.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1단계든 2단계든 똑같다고 같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불완전한 악인이건 완전한 악인이건 즉 불완전한 악인은 2단계, 완전한 악인은 1단계죠. 1단계든 2단계든 같은 악인으로서 여겨진다. 예, 똑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because they feel and think that the world is conducted in bad guidance. It is as though they condemn themselves since they receive torments and pains from his presence and feel only bad all day long. 그리고 그들은 또한 왜 그들은 악인이라고 여겨지냐면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은 썩었다. 이 세상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 예,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as though they condemn themselves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 그러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미워하기 때문에 since they receive torment and pain from his providence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현재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and feel only bad all day long 그리고 매일매일이 매우 기분이 나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And they condemn the most by thinking tha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re watched over like that in bad guidance.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만 악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서는 일단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요. 또한 세상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도 악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욕하는 가장 비판하는 점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atched over like that in bad guidance watched over 예, 자기와 같이 생각한다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잘못됐고 이 세상도 잘못 돌아간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카발라적으로는 약간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시고 계시다 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세상은 애초에 글러먹었다 라고 만들어진 게 악으로 가득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악인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Hence, 따라서 those who attain provid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cealment of the face are called wicked.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얻지 못한, 즉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이러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악인으로서 여겨지고요. Since 왜냐하면 that name appears in them out of the depths of their sensation. 왜냐하면 악인이다라는 이 명칭은 바로 그들이 세상을 느끼는 그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느끼는 그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붙여집니다. 즉 앞에서 나온 구절 있죠. 자신이 측량하는 대로 측량받는다. 즉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자신이 판단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나 자신이 세상과 나 자신을 악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다라고 명칭이 붙여진 겁니다. 이것에 따르면 It depend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heart.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마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마음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어진대요. And the words of the or the thought that justifies his providence do not matter at all. When it
when it opposes the sensation of every organ and sense which cannot force themselves to lie as it does. 그리고 이러한 감정 혹은 이런 명칭은 마음이 이해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즉 궁극적으로 이제 카발라적 표현으로도 세상을 판단하고 인간의 중심을 이제 마음이라고 봅니다. 마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음이 이해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And the words or the thought that justifies its providence do not matter at all.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 여기서 이제 말과 생각이라고 표현되는데 영적 세계 이제 카발라적인 이제 개념에서는 말로 내뱉은 것이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든 모두 생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행동을 했든 말로 표현했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든 모든 것이 이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제 표출된 어떤 표현된 뭔가 생산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얼굴은 나랑 전혀 상관없다. 이 세상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죠. When it opposes the sensation of every organ and sense.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글쎄요, sensation which cannot force themselves to lie as it does.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그의 표현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들은 사실과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의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sense, 영적인 어떤 감각과 어떤 오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오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캐치하는 면에서는, 왜냐하면 영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실제 느끼는 거랑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 understanding, 이해의 측면, 이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생각하면 들어오는 정보들을 오감으로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비유를 치면요. 이 오감으로 모아진 정보를 종합해서 이걸 해석해내는 게 이해의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와 감각이 들어와도 악한 것으로 해석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쇄고리인 거죠, 일종의. 네, 요 한 문단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nce, 따라서, they who are in this measure of attainment and providence are considered to have sentences themselves and the entire world to scale of sin. As it is written in the words of Rabbi Elazar, son of Rabbi Shimon.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 즉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악하다고 판정짓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악하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지냐면 어떻게 간주되어지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악한 쪽으로 기울이는,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악한 쪽으로 심판을 내게 하는 사람으로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랍비 엘라자르, 랍비 시몬의 아들 랍비 엘라자르가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위에서 이야기한 바 같이. This is because they imagine tha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re watched over in bad guidance.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길로 인도되어진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끄시고 있다. 혹은 아예 버려뒀다. 버린 자식으로서 여기고 있다라고 속으로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s would befit his name. As would befit his name. The good that does good to the good and to the bad.
watched over him bad guidance as would befit his name. 네, 하나님의 원래 이름에 맞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이고 선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구절도 악인의 해석으로 들어가면요. 악인에게 이것이 읽혀지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아니, 그분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한테도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이거 우리를 그냥 버려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신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판단해서 나 역시 악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네, 약간 이런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